와, 사이즈부터. 와, 사이즈는 기가 막히네. 백둥이 여러분, 킹아.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 오늘은 거의 한 달 만에 백조기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천항이고 오늘 탄 배는 올림피아호입니다. 아, 오랜만에 낚시를 왔는데 아, 날씨가 아이고, 앉아서 할게요. 파도가 좀 있어가지고 서 있기가 조금 힘드네요. 백조기 낚시를 할 때 가장 껄끄러운 부분이 지렁이를 끼는 부분인데 지렁이가 만지기도 혐오스럽고 끼기도 불편한데 제가 이번에 테스트할 미끼는 바로 크리새우입니다. 크리새우를 이용해서 백조기를 한번 낚아볼 건데 지렁이처럼 잘 반응을 해줄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자, 바늘 하나에 하나씩 새우를 낀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새우 이게 잘 먹힌다면은 여자분들이나 아이들도 미끼 끼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 오늘 스타트부터가 좀 조짐이 불안한 게 지금 릴도 망가져가지고 썬바가 자동으로 안 올라가요. 돌려도 썬바가 안 올라가고 계속 풀려요. 손으로 썬바를 올려줘야 되고. 어이, 뭐야. 두레기. 나킹. 뭐야, 씨. 내리자마자. 야, 새우 반응 좋은데? 빠졌나? 다시 빠졌네? 반응 좋아요, 반응 좋아. 지금 밑에 거 하나 따먹었어요. 자, 다시 한번 크리새우로. 야, 이거 잘 나오면은 대박인데? 지렁이 힘들게 끼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제 옆에 와이프와 지인분들과 같이 동출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옆에 분들이 지인분들하고 제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3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는 지렁이, 두 마리는 웜으로. 지렁이 웜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데요. 아, 파도가 심해가지고 앉아서 해야겠어요. 의자를 좀 높여볼까? 쌍거리, 와이프 쌍거리 했어. 웜인데, 웜 하나 없다. 지금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웜인데, 생지렁이 끼우시는 분들보다 더 잘 잡고 있어요. 이야, 전 아직까지 잔입질 말고는 꽝입니다, 꽝. 아, 뭐야. 저번에 번데기도 그렇고, 테스트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와, 와이프 또 잡았어. 뭐야. 혼자만 잡는데, 아, 지렁이 웜을 끼워야 되나? 지렁이 원 끝에 잘라 먹었다. 아이고, 나이스. 이제 토스가. 아, 새우를 못 잡고 지렁이로 올라오네.
저기 쳤습니다. 찌개 같은 거 준비하시면 더 좋고, 바늘 빼기로 빼시면 쉽게 빠지죠. 아. 마리수는 와이프가 이기고 있는데 사이즈는 제가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계속 빠르게 떠밀려 가니까 선장님이 지금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역시 선장님을 잘 만나야 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번에 왔을 땐 되게 작았는데 백조기 입질은 토독하고 올 때는 가만히 계시고 토도독하고 3번 이상 토도독하고 들어갈 때 후킹을 하시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입질이 약간 길게 이어질 때 낙행 이렇게 후킹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나이스. 아, 릴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감혀? 펌퍼도 자동으로 안 올라가고. 아니, 뭐, 옆에서도 지금. 보이시죠? 와이프가 피곤하다고 잠깐 자러 가는 바람에 제가 쌍포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왼쪽 거 잡았어요. 오른쪽 거 좀 내리고 넣고 어? 뭐야? 빠졌어. 아.
왼쪽 입집 이렇게. 이번에 확실히 파도. 야, 사이즈만 백조기 또 한 마리 올라왔어요. 예. 와, 뭐야 또 잡았어. 사이즈도 좋아. 와, 와이프 낚시 때 던져놓은 걸로. 와, 사이즈 봐. 와, 근데 물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렁이요. 와, 이렇게. 어, 생지렁이요. 우와. 와, 사이드도 진짜 좋다. 이게 바로 백조기지. 혼자서 쌍포로 하기엔 너무 정신없어서 와이프 깨웠어요. 자, 제깨 들고 대기 중. 사이즈는 좋다니까.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 자, 오늘 백조기 낚시를 해봤는데요. 미끼를 크릴 새우가 잘 먹힌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분명히 반응은 하는데 오늘처럼 입질이 예민할 때는 새우를 따먹기만 하고 물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렁이보다 크릴 새우가 이렇게 따먹으면 더 잘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입질은 하는데 혹세수를 응여시키기가 좀 힘든 것 같았어요. 오늘 확실하게 입질을 잘 안 하는 날에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입질은 분명히 하는데 미끼가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지렁이 웜. 와이프는 지금 계속 지렁이 웜을 쓰고 있는데,
생맥기 지렁이랑 그 차이가 없어요. 지렁이를 못 만지시는 분들은 지렁이 웜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마리수 조항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좀 커져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락킹. 어우, 야, 무슨 우럭 올라오는 것 같아. 올해 장마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던데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서 정상 생활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 아이씨, 기다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천항 물림피아호에서 낙킹이었습니다. 자, 둘이서 오늘 잡은 조갑니다.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김장용 비닐이거든요. 자기가 찍어서 보시면 마지막에 삼치도 한 마리 나왔어요. 삼치. 자, 백조기 잡으러 달리세요. 시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